컨텐츠 얘기를 더 하자면은 재미가 있어야 돼. 재미가 다른 사람 안 보고 내 걸 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볼 이유가 없다. 그래서 우리 와이프도 그 부부 컨텐츠가 재밌나 봐. 자주 하자고 하는데 시간이 나야 이제 자주 하는 건데 우리 와이프랑 게임 시키는 거는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어떤 거 뭐 해보자 뭐 해보자 그런 근데 게임을 해보자는 그다지 예를 들어서 지금 유행하는 그 8번 출구 게임 있잖아. 뭐 그거 유행하니까 형 하면 재밌겠다 이렇게 하잖아. 그게 뭐가 안 될 것 같거든. 만도 안 나와. 그거 뭐 대기업들이나 계속 그 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이 하는 걸 그걸 왜 보냐고. 리셀 컴퍼니도 마찬가지지. 해가지고 편집해가지고 그 했는데 조회수 만도 안 나온다. 그런 거는 나는 안 하는 게 맞다고 봐. 해봤자라는 생각이 들어. 왜냐면 안 해본 게 아니에요 제가 이런 거를. 다 해봤는데 아웃풋이 안 좋으면은 되는 걸 해야지. 안 되는 거 붙잡고 있어봤자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야. 넝키는 진짜 내가 좋아서 하는 거고 이거는 내가 인기몰이 하려고 했는데 안 나오면 열받는다고. 스펠렁키는 내가 재밌으니까 그냥 하는 거고 그게 약간 어느 정도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돼. 근데 8번 축으로 나가시오 난 저건 별로 내가 좋아하지 않는데 막 아 이거 하면 조회수 나올 것 같으니까 해야지 이러면 안 된다니까. 어느 정도 내가 재밌어 해야 된다니까. 난 근데 저거는 해도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안 하지. 지금 오해하실 분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 유뚱님이 조회수가 안 나와서 유뚱님이 문제인 게 아니에요. 대부분이 이렇다는 거야. 대부분 부부 동반 산나비 스토리 보는 거 어때요? 근데 봐봐 그것도 이제 내 머릿속에서 굴리는 거야. 산나비 스토리 보고 약간 마지막에 그 엔딩 보고 약간 울거나 감동적인 순간에 그거 보려고 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그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그 마지막 집자기 위한 기승전결인데 그 기승전까지 영상 방송 다 해가지고 편집한 다음에 딱 올렸는데 글쎄요 그 반응이 만약에 안 좋거나 나는 별로 그렇게 울고 싶지 않았거든 그때. 그럼 어쩔 거야. 그런 것들은 조금 머릿속에서 이렇게 돌렸을 때 아 그건 별로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VR챗이 맞는 것 같아. 그 VR챗이랑 마크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컨텐츠를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어. 뭔가 사람이랑 같이 이렇게 교류하면서 생기는 그런 드라마 및 스토리가 재밌는 것 같아. 리셀 컴퍼니 하라고 했던 그 아까 청자도 내가 리셀 컴퍼니를 하는 거에서 재미를 느낀다기보다는 리셀 컴퍼니를 다른 사람이랑 하면서 거기서 막 재밌는 상황이나 공포스러운 상황이 생기는 거를 좋아하는 거지 그 게임을 좋아하는 게 아니야. 그죠? 리셀 컴퍼니 뭐 해봤자 여러분 1년 이상 할 거야? 아무리 많이 해봤자 한 100번 정도 하고 이제 안 하는 게임이잖아. 그런 게임들은 오래 안 한다고. 그냥 딱 그런 느낌 나고 끝나는 거지. 그런 걸 원하는 거란 말이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뽑아내기는 마크나 VR책 같은 그런 이때 뭐라고 해야 돼 샌드박스형 게임들이 맞는 것 같아. 인지도로 합방을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합방 근데 저도 생각해봤거든요. 누구랑 합방해야 돼? 아, 여러분이 좀 그 리스트 좀 뽑아줘봐요. 나랑 합방하고 싶어 할 사람이 있나? 없을 것 같은데. 뚱님은 너무 FPS 게임 그 위주고 강피어님도 레싱만 하지 않아? 완전 외딴섬이라. 나는 누구랑 같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그냥 시청자들 가려받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그러니까 옛날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레이버 식스 나만큼 시참 많이 한 사람 없었을걸? 나 시참 되게 열심히 했어. 애새끼들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한 20명을 구했어 시참으로. 진짜 막 구글 폼으로다가 해서 구했는데 이 새끼들이 당일도 아니고 1시간 전에 갑자기 저 안 되는데요? 이래버리는 거야. 인원을 딱 맞춰놨는데. 그리고 어떤 놈은 갑자기 하다가 튕기고 저 가야 될 것 같아요 하다가 방송 컨텐츠를 하는데 지금 가봐야겠대. 엄마한테 막 걸렸대. 막 이렇게 한 8명 정도가 그냥 그렇게 아웃되더라고. 그러니까 12명 되는데 뭐 할 수가 없잖아. 나 지금 가야 되니까 그냥 가는 거지. 그냥 물론 이제 내가 뭐라고 할 순 없는데 그때 이후로 아 이게 시참의 리스크가 크구나. 어떻게 보면 저 사람도 다 이렇게 자기 삶이 있는 거고 사정이 안 되면 나가야 되는데 내가 뭘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게 어렵구나. 면접을 봐야 되는데 또 면접까지 또 보면서 내 방송에서 뭘 하려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면에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누가 내 방송에 구글 폼 작성해가면서까지 막 나도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청자한테 그렇게 해달라는 거는 너무 지나친 요구인 것 같고. 그래 이런 거 보면 사실은 그냥 이렇게 그냥 짤방 보면서 웃고 떠드는 게 최선이야. 왜 사람들이 그냥 혼자서 롤하고 혼자서 게임하겠어. 이게 가장 편하고 이게 가장 간단한 방송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그래. 근데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뭔 생각이냐. 아 내 방송을 보러 오는 사람들은 다 나 같은 사람들이겠구나. 전문용어로 그스그청이라고 있잖아. 그래서
어? 막 잘 놀고 재밌게 놀고 굉장히 해맑은 사람들을 보러 올 수 있는데 나를 보러 온다는 것은 약간 나랑 어느 정도 맞는 사람인 거잖아?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날 봐주러 와줘서 정말 감사한데 이제 막 잘 놀고 막 그런 스타일이 아닌 거지. 나도 약간 그런 사람이니까. 외딴서 마사 방골기질 히스터 지산준 레츠고 진짜 유튜버하기 최악이다. 알파 너드레. 그래서 제가 요즘 생각한 거는 주제가 좀 중요하다. 주제. 밈 모음이 이제 좀 약간 하락세니까 주제. 뭐 좋게 말하면 주제인데 안 좋게 말하면 렉합니다. 그래서 내일 올라올 영상 40분짜리 스튜디오 뿌리 최신 근황 해가지고 올라올 예정인데 아주 그냥 레크가 다 됐구만. 근데 정치 유튜브 뭐 아까 누가 하라고 했는데 별로 그렇게 생각은 없어. 왜냐면 정치 유튜브 그다지 좋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그것도 이게 결국에는 극단적으로 가야 사람들이 좋아해. 되게 올바른 이야기하고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하고 진짜 한쪽으로 치우쳐서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그러고 싶진 않아. 듣과 실이 너무 많아. 그리고 그것도 그다지 팬들이 어떤 그 정치 유튜브를 좋아해서 보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해주는 말이 좋아서 그런 거지 나를 좋아해줘야 되는 건데 내가 하는 그런 네거티브적인 혐오 발언을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별로 끝이 안 좋은 것 같아. 그 스튜디오 뿌리 같은 영상 올릴 때 이런 좀 내용이 좀 격한 주제들을 올릴 때는 항상 우리 와이프한테 컨펌을 받아요. 이번에 이거 올릴 건데 한번 먼저 봐라. 그 다음에 괜찮으면 내가 올리겠다. 그렇게 해서 잘린 게 좀 되거든요. GTA 6 나올 때까지만 버텨봐요. 진짜 저 좀 그거 기다리고 있어요. GTA 6 나오자마자 그냥 이빨로 확 문 다음에 안 놓아주려고 한 5년 정도 진짜 막 그걸로 영상 다 뽑고 아주 그냥 제대로 빨대를 꽂아가지고 그냥 집 다 짜먹으려고 가죽까지 다 갈아가지고 내가 마셔버리려고. 그타 6 전문 유튜버 근데 그건 아니야. 종착지는 그건 아니에요. 그타 6는 아닙니다. 왜냐면 배그 유튜버들이 배그로 시작했다가 좋은 게임으로 좀 가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좀 돼. 파이 키운 다음에 다른 게임으로 간 사람들. 그래서 GTA 6로 이제 좀 사람들 모은 다음에 천천히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돌려야 되지 않을까. 시프트업은 또 뭐야? 아 이거 스텔라 블레이드 뭐 그건가? 니케 만드는 회사에서 만드는 거? 그다지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저런 게임은 딱 저런 게임 전문으로 하거나 모바일 게임 뭐 하는 그 종말맨인가 그분처럼 그런 분이 한번 다루는 게 딱 좋지. 내가 저런 게임 같이 해봤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내가 원신 해봤잖아. 원신 했는데 그 잠깐이더라고. 원신 조회수 만도 안 넘고 시간은 또 존나게 죄송합니다. 시간은 또 엄청 갈리고 하다 보니 무한 반복이고 그래 현질 병이 더 나와. 그것도 내가 모바일 게임을 좋아해야 할 수 있어. 저는 근데 모바일 게임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좋아하는데 시간이 없어. 여러분 저 지산주는 적은 시간으로 많은 비용을 창출할 수 있는 걸 좋아합니다. 원신은 그게 아니었어. 처음엔 재밌긴 했는데 야 이거 내가 계속 해봤자 계속 매물 비용이 더 심하겠다 그래서 이때 안 접으면 나중에 더 힘들겠다 해서 또 접은 것도 있어요. 득이 안 된다. 빠른 러시로 빠른 승리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적은 노력으로 최대한 많은 조회수로 뽑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레식도 사실을 안 하는 거야. 레식이 진짜 가성비 안 나오는 컨텐츠예요. 좋은 클립 뽑는 거는 오래 걸리고 매치메이킹도 오래 걸리고 내가 무슨 뭐 어떤 스페셜로 하면은 또 그 캐릭터 안 하고 왜 다른 캐릭터 하냐고 뭐라 하고 또 이제 맨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엔 레인보우 식스 식상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좋은 컨텐츠로다가 이렇게 해도 맨날 레인보우 식스 하는 나도 스트레스고 맨날 보는 사람도 식상해진다고 뭐 그런 게 있어. 그래서 결국엔 샌드박스 게임이 재밌는 거야. 샌드박스 게임은 맨날 보더라도 내가 컨텐츠를 어떻게 구상했냐에 따라서 재밌을 수 있거든. 다양할 수 있거든. 근데 레인보우 식스처럼 모드가 딱 정해져 있고 맵이 정해져 있으면은 아무리 내가 멋있게 플레이해도 한계가 있다는 거지. 근데 물론 멋있게 하면은 조회수가 더 잘 나올 수 있지. 잘하거나. 근데 내가 그 정도의 실력은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계속 내 시간을 갈면서 해야 되는데 옛날에 막 한 하루에 8시간씩 2, 3일 해가지고 막 10분, 20분 영상 나오는데 그렇게 또 하고 싶진 않더라고. 로블록스 마크는 이미 레드오션이라 안 된다고. 그럼 블루오션 레인보우 식스 가실래요? 아니면 롤이랑 마크 같은 거 할래요? 저는 롤이랑 마크 같은 거 할래요. 레드오션이 이유가 있어. 레인보우 식스 나는 진짜 하면 안 돼 그거. 야 그러면 스펠렁키도 스트리머 중에 하는 사람 많지 않은데 국내에 저기 우주까지 갈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 어? 코스믹 갈 수 있는 사람 녹두르님이랑 나랑
또 누구 있어 국내에? 저기 한 명 있는데 그분 저기 군대 갔고 몇 명 없어. 근데 뭐 조회수 잘 나오나? 블루오션인 이유가 있어요. 매니아틱하면 사람들이 이 인구수가 좁다 보니까. 신작 더 파이널스 그거 솔직히 제가 소신발언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스트리머들 하는 거 다 봤거든요. 게임이 재미있는 건 확실해. 동접자 20만 전혀 우습지 않은 동접자예요. 다만 피지컬 게임인데다가 어지러워.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에이펙스류 영상들은 오래 보기가 힘들어. 그리고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내가 아무리 그걸 좋아해서 한다고 해도 못할 것 같아. 잘해야 돼. 요즘에는 유튜브도 무한 경쟁이라 잘하고 재밌는 사람을 좋아해. 옛날엔 잘하는 사람 유튜브, 재밌는 사람 유튜브였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잘하면서 재밌는 걸 좋아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그 시참해가지고 컨텐츠 뽑는 게 가장 나은 것 같아. VR챗, 마크, GTA6 뭐 커스텀 모드 이런 거 해가지고 재밌게 그 컨텐츠 뽑는 게 가장 편한 것 같아. 그냥 컨텐츠 딱 구상한 다음에 한 판 딱 하고 끝내면 좋잖아 서로. 기열 썬더 하시면 초반 2, 3개월 정도는 유튜브 시청자 레알 확 오를 듯.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워썬더 보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유튜브에서 찾아보지도 않아서 조회수 잘 나온지도 모르겠네요. 괜찮나 워썬더? 이게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조회수 잘 나오는 분이 있겠지만은 내가 좋아하는 게임이라고 해서 조회수가 잘 나오지 않는다니까. 워썬더 재밌고 왜 이거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겠어요. 결국에는 유튜브는 거짓말 안 해. 유튜브 조회수는 거짓말 안 합니다. 하는 사람이 많으면 이유가 다 있는 거야. 조회수가 잘 나오면 이유가 있는 거야. 하는 사람이 적어도 조회수 잘 나오면 이유가 있는 거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조회수가 안 나온다? 이유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배틀필드 동접자 적게 나오는 건 아닌 걸로 아는데, 배틀필드 1도 그렇고 이번에 2042도 그렇고 사람 많이 하잖아. 게임도 많이 하는데 근데 조회수가 잘 안 나와. 왜냐? 그냥 계속 시끄럽고 뭐 하는지 모르겠고 뭐 그걸로 뭐 어떤 컨텐츠를 하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렇다고 뭐 저기 표리님처럼 컨셉을 잡고 뭐 하기에는 그거 클립 뽑는 거 힘들어. 계속 막 몸 비비 틀면서 막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워썬더는 밀덕 유입이 좋긴 합니다. 저는 별로 밀덕 유입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근데 나 차라리 오타쿠가 좋은 것 같아. 나 밀덕한테 너무 많이 되어가지고 진짜 소신발언. 밀덕 좀 그래. 아니 나도 어느 정도 밀덕이긴 한데 밀덕 특 군대 안 감? 아 그런 말 하면 또 몰려옵니다. 안 됩니다. 그래 워썬더는 그 리턴이 안 좋다니까. 그래 맞아요. 재밌긴 한데. 능지라는 유튜브 분 정말 잘하는데도 구독자는 별로 없어요. 그래 그게 만약에 롤이었어 봐. 롤이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인지도 있다니까. 워썬더 아무리 잘해봐야. 만약에 여러분이 워썬더라는 게임 하는데 워썬더에서 막 진짜 막 완전 대기업 스트리머급 막 우악군님 정도의 그런 편집 스타일에다가 게임도 존내 잘해. 근데 말도 되게 잘해. 워썬더 하는데 몇 명 볼까? 몇 명 볼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워썬더 하는 우리 국내 워썬더 유저들이 다 본다고 해도 10만 못 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파이를 생각해보면은 결국에 하는 사람 보는 사람 파이가 결국 내 시청자고 내 구독자인데, 아무리 레드오션이어도 롤을 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를 볼 수 있는 청자가 많은 건데, 레인보우식스 해봤자 국내 동접자 요즘 국내 동접자 얼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전세계 동접자 4만 나오잖아. 근데 그 중에 4만 동접자 정도에서도 대한민국 이 코리안 랭귀지 쓰는 사람 동접자 한 5천명 4천명 나오려나? 근데 심지어 레인보우식스 지금 팔로우 카테고리 보면은 트위치에서 시청자 4천명도 안 나와. 4천명 많이 나올 때 4천명, 적게 나오면 2천명 나와. 2천명 거기서 내가 그거 해가지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청자 입장에서 하지 말고 방송을 해보겠다는 생각으로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걸러야 될 게 산더미야. 되는 게 다 이유가 있다니까? 안 되는 것들은 다 안 되고 안 되는 이유가 있다니까? 많은 롤 스트리머가 똑같은 생각한다고? 그래 근데 레드오션이 또 어려운 거 그건 있지. 레드오션 진짜 박터지게 싸우죠. 롤 스트리머들 롤 유튜버들 보면은 막 편집을 기깔나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더 재밌게 하려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경쟁이지. 그래도 경쟁하긴 하지만 그래도 난 레인보우 식스에서 경쟁하는 것보다는 롤에서 경쟁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당장 포하너에 1000시간 넘게 받고 마스터 찍어봤는데 같이 하는 친구가 없어서 허송세월임. 아 뭐 허송세월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본인이 좋아하면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뭔가 같이 뭘 이렇게 한다거나 뭐 재밌게 뭐 하려고 하면 뭐 할 수가 없으니까. 어딜 가든 경쟁할 텐데 자신 있는 거 하세요. 자신 있는 거랑 재밌는 거. 오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어딜 가나 경쟁은 있어. 블루오션이든 레드오션이든 내가 재밌는 거 하는 게 맞아요. 그지? 아무튼 여러분 나중에 제가 마크 유튜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크 혹은 GTA 6 아니면은 VR챗 그렇게 된다면 응원해주세요. 아, 저 형이 초심이 변한 게 아니고 먹고 살려다 보니까 저렇게 하는 거구나. 참 측은하다. 힘내라 이렇게. 아, VR챗은 진짜 보기 힘들 것 같은데? 저는 우각국님 가끔씩 영상 보거든? 난 재밌던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VR챗이 아니야. 내가 너무 오타쿠 같나? 약간 되게 거기 안에서 숨바꼭질하고 하면 재밌어. 그거를 만약에 밖에서 하려고 해봐. 그런 컨텐츠를. 그런 건 재밌지 않나? 난 그런 기획력은 좋던데. 형은 초심 좀 잃자. 레식은 버려야 돼. 버렸잖아요. 나 지금 버렸잖아. 숨바꼭질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막 그런 거 하더라고. 나는 우각국님 그 영상 보다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그게 VR챗이라서 나는 거부감이 드는 그거 떠나서 기획력이 너무 좋은 거야. 기획력이. 뭐 숨바꼭질 하기, 무슨 여자인지 남자인지 맞춰보기, 그런 거 하면 재밌더라고. 그냥 VR챗 거르고 그런 컨텐츠를, 그 기획력 있잖아, 그게 컨텐츠거든. 거기는 기획사니까. 그니까 내가 그거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내가, 자 오늘은 여러분 VR챗 컨텐츠를 할 건데요, 자 시참 모여주세요 하면은 막 우리 청자들 마이크로 갑자기 소리 지르고 막 나가고 막 생각만 해도 어질어질하네. 그리고 갑자기 뭐 DC 새벽 3시에 하면 가끔씩 볼 수 있는 그런 아바타 가지고 와가지고 방송 테러하고, 그때 방송 터진 진짜 터질 뻔했습니다. 그거 해가지고 갑자기 안구 테러를 해버리거나, 갑자기 막 신음소리 내거나, 링롤 노래 존나게 크게 틀어가지고 마이크 아무것도 안 들리게 하거나. 그러니까 청자들이 이 방송을 좀 이렇게 만들어주는, 같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거 없고 그냥 분탕질 막 시험 좀 내시고 왜 안 해 빽 하고 갑자기 딛고 나가버리고. 우악굿도 그런 과정을 겪은 거 알고 있어? 그래, 그냥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잘 되고 이렇게 뭐 대기업들 보면은 원래부터 그런 거 같잖아.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열심히 나무를 이렇게 심고 가꾸고 해서 그 열매가 나온 걸 우리가 이제 보고 와, 열매 장난 아니다 이런 거거든. 사실 그 뒤에는 많은 그 고민과 그런 게 있는 건데. 아니 나는 근데 VR챗 나도 하고 싶은데 뭐가 두렵냐면은, 그렇게 소리 지르고 시청자들이 진짜 또라이 짓 하는 건 괜찮은데, 아니 그 새벽 3시에 올라오는 그런 짤로 막 갑자기 테러를 해버리니까 방송이 터지잖아. 그게 좀 무섭더라고. 갑자기 그리고 나서 VR챗 그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들어가면 갑자기 핵폭탄 맞는다. 언제 어디서 핵폭탄 맞을지 모르겠다. 그게 갑자기 확 두려워져 버렸어. 난 지금처럼 저 챗이 좋아. 그쵸, 저도 여러분이랑 이런 채팅 하려고 사실 오늘 방송 킨 건데, 이거 다 좋은데 이거는 컨텐츠 각이 안 나오잖아. 딱 주제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주제, 오늘 기획, 오늘 뭘 할 거다 하고 썸네일에 얘기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랜덤성, 여러분이랑 그냥 이런 농담 따먹기는 이게 유튜브로 올라오기가 좀 힘들다는 거지. 주제가 없으니까. 오늘 영상으로 지산준 이대로 괜찮은가로 올리자고? 아무튼 여러분 여기다가 계속 사진 올려줄래요? 이거 좋은데? 난 여기서 얘기하고 여기서 이렇게 그림 이렇게 계속 뜨니까 그 약간 버추얼 전시회랄까? 계속 그림 보면서 이렇게 그림이 향후 하면서, 여러분 와인 한잔 있으면 와인 한잔 딱 하면서 저랑 미술 전시회 보듯이 이렇게 하죠. 아무튼 저도 그런 인프라를 만들고 싶어요. 인프라를. 왜냐면 그 자꾸 타스 언급해서 미안한, 죄송합니다. 우학구님 보면은 이렇게 마크 하는 그런 사람들 모아다가 이렇게 맵 만들고 해서 뭐 컨텐츠 찍은 다음에 뭐 이렇게 소정의 선물도 주고 하잖아. 그런 게 이미 딱 만들어졌잖아. 근데 그게 처음에 힘들었겠지만 천천히 만들어지다 보면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 왜냐면 디스코드, 여러분 이 지금 디스코드 우리 매니저가 한번 만들어 보라고 만든 건데,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밥 먹고 살고 있잖아요. 이런 뭐라 그래, 이런 장을 만들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랑 소통하고 하는 거를 점점 키워야 된다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이거를 계속 뭘 해볼까 뭘 할까 이렇게 하면서 점점 이제 이걸 키워야 된다는 거지. 이게 한두 명 이제 모이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그 도담님이라고 내 방송 그 봇 만들어주는 사람도 있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디스코드가 커졌어. 되게 관리자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다, 이걸로 먹고 사니까. 근데 이렇게 했는데 아니 야발 이제 네이버가 왜 가뜩이나 외딴 삶인데 이제 네이버가 이제 네이버 카페 안 만들고 디스코드 했는데 이제 더 이제 음지로 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지. 네이버 카페를 했어야 되나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네이버 치지직 하면 네이버 카페를 무조건 쓸 것 같거든.
그 트위치 특혜다처럼. 근데 카페로 시작했으면 디코 방만큼 안 컸을걸? 그것도 있어요. 솔직히 소신발언, 네이버 카페 너무 후져. 거의 그 UI랑 그 가입하고 막 그런 것들이 막 2010년도 그 스카이프 같은 느낌이야. 디스코드는 좀 더 이제 좀 진보된 텔레그램이라면 스카이프 같아요. 네이버 카페는 진짜 별로야 솔직히. 그거 한번 취직한 다음에 개선 한번 해야 돼 싹 다. 그래서 네이버 카페 이번에 바꾼대요. 그러니까 가야 된다니까? 바보가 아니야 네이버가. 다 생각이 있다고. 어? 대기업 괜히 가는 거 아니야. 대기업 가지 대기업. 네이버 가야 된다고. 네이버가 알아서 하겠지. 네이버 믿어. 제 디스코드가 한 만 명 정도 있어요. 만 명. 이게 진짜 많은 거더라고 보니까. 네이버 카페는 구독자가 많아도 만 명도 안 되는 사람 있더라. 디스코드로 그냥 일단 계속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네이버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내가 좀 많이 이제 갈릴 것 같아. 약간 트위치에서 방송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카페 이용한 사람도 있지만 특이다 이용한 사람도 많단 말이야. 특이다가 편하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네이버에서 네이버 카페 비슷하게 좀 이렇게 특이다처럼 만들어가지고 그 개편해가지고 나와버리면 사실상 그거는 안 하면 바보죠. 디코방 폭파시키고 이주민 받으면 많이 오지 않을까요? 카페 편하게 바꾸면 이주할 값어치 있을 것 같아요. 디코를 폭파시키자고? 지금 디코를 폭파시키자는 말은 지금 내가 마크를 하는데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내 집을 다 부셔버리고 다시 시작하자는 그런 말 같은데? 지금 남의 집이라고 그렇게 막 얘기하는 거야? 지금 여기 터지면 지금 당장 난방 지금 이 추운 겨울 영하 17도가 넘어가는데 내 알바노 일단 터트려봐. 야 임마 그러면 씨 니네 집에서 자게 해주든가 그냥 터트려보래. 와 진짜 무섭네. 터트리는 것까지는 아니고 천천히 이제 돌려야죠. 천천히 여기로 와라 이렇게 회유를 해야지 터트리는 건 조금 무섭고. 디스코드를 버리고 싶진 않은 게 그 우아꾸님 보니까 누가 봇을 만들어 놨더라고. 오늘 방송하는지 안 하는지 그 트위치에다가 그 확장 프로그램 연동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 근데 그런 거는 진짜 네이버가 잘하는 거야. 아니 저기 디스코드가 좋은 거야. 네이버가 근데 잘해줄까 그런 거를? 그런 API나 그런 확장 프로그램 같은 거 트위치에서 했던 것들을 다 이렇게 해주려나? 그걸 잘 모르겠어. 네이버가 방송을 아프리카처럼 할지 트위치처럼 그런 거 다 지원을 해줄지를 모르겠어. 객관적으로 보면 나는 스펠렁키 그렇게 잘하지도 않고 게임 실력이 애매해. 못할 거면 준내 못하든가 잘할 거면 준내 잘해야 되는데 애매해서 뭐 사람들이 굳이 내 걸 방송을 볼 필요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말빨로 가야 돼. 재미로. 계속 말하지만 레카 마크도 그 저기 서버 만든 다음에 그 청자들이 만들어 놓은 걸 레카질하고 뭐 밈도 레카질하고 아무튼 청자들 뽑을 수 있는 거 다 뽑아먹어. 여러분들이랑 같이 놀면서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재밌는 그런 시츄에이션 많이 만들고 싶어요. 속으로만 생각하라고? 아, 다 장난이지. 여러분들 내가 무슨 뭐 진짜 무슨 무기처럼 빨아먹겠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노는 게 좋다. 내가 우아꾸님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청자랑 이렇게 같이 노는 게 너무 부러운 거야. 아싸가 인싸 부러워하듯이 나도 저렇게 놀고 싶다. 저렇게 청자들이랑 소통하면서 놀고 싶다. 그런 걸 하고 싶은데 참 그게 어려워서. 그래 스펠렁키 모음집 그 얘기 잘하셨어요. 모으고 있어요 지금도. 그 편집하려면 이제 한 하루 종일 걸릴 텐데 아무튼 그 모으고 있습니다. 실패 모음 그거 솔직히 준내 재밌거든?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 그건 내가 조회수 안 나와도 내가 올릴 예정이야.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편집할 엄두가 안 나서 그런 거지. 형 그거 빨리 지워. 진짜 관기. 이거 그냥 내가 재밌어서 하는 거라서 안돼.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내가 어느 정도 재밌는 걸 해야 돼요. 충신의 소신발언. 산주님 지워야 됩니다. 백성들이 굶고 있습니다. 그거 편집하느라 밈 안 올라오면 준아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여기서 간신특. 형 룬키 재밌어. 룬키 계속해. 솔직히 룬키 재밌다고 하는 사람들 살짝 나도 좀 약간 좋게는 안 봐요. 왜냐면 룬키 재밌다고 하시는 분들 약간 나를 이렇게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간신은 거 알아. 아는데 그냥 내가 재밌으니까 그냥 듣고 있는 거지 약간은 좋게 보지 않아요. 저 새끼가 나를 능구렁텅이에 빠뜨리려고 지금 냅두네? 약간 이런 생각도 있고. 약간 우리 와이프랑 똑같은 거야. 내가 늦게 자면은 와가지고 이렇게 야 빨리 자라고 해줘야 되는데 막상 또 빨리 자라고 하면 막 싫고 그냥 냅두면 냅두는데도 또 어 왜 냅두지? 왜 내 인생 이대로 가게 둬? 좀 잡아줘 이런 어? 되게 양자역학적으로 생각하는데
재미없다 하면 얘들아 이건 내가 재미있어서 하는 거야. 재미있다 하면 쟤는 나를 지옥 구렁텅이로 끌고 가려는 사탄 마귀구나 하면 우린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 거야. 아 형. 그니까 여자의 마음인가 이게? 이 갈대 같은 마음. 나랑 떨어져! 하지만 4m 안에는 있어줘. 저도 제 마음을 모르겠어요. 런키가 재밌는 걸 어떻게 해. 이게 디지털 전시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짤만 보면서 얘기도 하면서 방송 이야기 하면서. 아 이걸 또 아카이브 따가지고 지 채널에 쳐 올려놨네 이거. 아 비공개 처리해놨는데 이거를 어? 누르면 큰일 난다. 눌러버리고 말았고요. 어 이거 무료 짤방도네. 괜찮지 않나요? 아니 내가 근데 이번에 좀 느낀 게 뭐냐면 그 다른 스트리머들은 영도 데이 이런 걸 하더라? 그래가지고 영도를 받으면서 이렇게 방송하더라고 보면서. 나는 여태까지 계속 맨날 공짜 영도 한 거잖아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지금 공짜잖아. 나도 그래서 그 뭐야 난 이런 게 좋아요 여러분. 어 공짜로 하세요. 재밌잖아 공짜인 게. 그 짬통 감당하시라고. 그니까 난 공짜가 좋아. 공짜면은 이상한 거 들어와도 그냥 야이씨 하면 되잖아. 근데 돈 받았으니까 그냥 뭐라 못하고 그런 거 있으니까 돈 없이 안 받고 하는 게 좋은 거 같아. 스포일러 뭐야 이거. 아씨 무섭네 이거. 잠깐만 깜짝이야. 엄마 무서워 엄마. 아 진짜 약간 지금 살짝 응? 저도 사실 레인보우 식스가 좋아서 시작했지만 남는 건 사람이다. 사람이 먼저다.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노는 게 즐겁다. 내가 인생 망하고 가진 거 하나도 없는데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가진 게 여러분들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가진 걸 최대한 활용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술핵 발사. 갑자기 아 나 진짜 이게 너무 짜증나. 근데 지산준 씨 과거 펄이 노잼 이거 뭐냐고. 이거 세계는 대체 어떤 놈이 자꾸 이걸 연관 검색으로 쳐 만들어가지고 여기 껴있냐고. 왜 지산준 DC는 또 뭔데. 아니 연관 검색어가 진짜 좀 이상해. 대체 왜 노잼은 또 왜 노잼인데. 진짜 짜증나. 형 과거에 펄이충이었어?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한번 그 털털단이랑 싸웠거든요 한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논란 때문에 저기 한번 된 것 같아. 저 노잼은 스펠런키 때문이 아닐까? 그런가? 털 군단이랑 저는 좀 안 좋은 추억이 있어요. 맞아 맞아 나도 이런데. 가족이랑 찍은 건 68장밖에 없고 짤은 7000장 있어. 나도 이래. 아까 산주님 사진으로 만든 부산물. 오. 오. 이게 VR 최세 나야? 괜찮네. 야 오늘 이 컨텐츠 이거 새벽 3시에 이 아이디어 너무 좋다. 이거 앞으로 밈 보고 이걸로 그냥 후열하고 끝내면 되겠다. 야 이거 컨텐츠 다각화 오늘 성공했다. 그냥 실시간 밈키싱이잖아. 아니야 임마! 달라. 실시간 청자와 소통. 뭐 또 좋은 단어 없냐? 좀 좋은 단어 좀 써봐. 양방향 통신. 실시간 양방향 통신. 역대 최초. 네이버 카페에 쓰는 네이버 치지직 스트리머들은 절대 못하는 디스코드를 통한 최첨단 실시간 소통. 너무 빠르다 근데. 너무 빠르다 근데. 실시간 밈 싸게. 3초만 보고 바로 해야 돼. 집어치고 오늘 쌓인 밈이나 봐주세요. 네 주말이 짧게 느껴지는 과학적 근거. 평일 월화수목금 주말 토요일 실제로 짧다. 1층 어디 있나 존나 찾아. 어 뭐야 없어졌고. 와다다다다다. 아 되게 정신없다. 이거 우리 이거 유튜브에 딱 맞아. 이렇게 정신없는 게 유튜브에 딱 맞아요.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형 슈킹을 잘 쳐야 돈 번다고 그렇게 말하더니. 그래 임마 슈킹이야 슈킹. 야 인생이 슈킹이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도매 소매 다 슈킹입니다. 뭔 말인지 아세요? 아 자꾸 씨 새벽 3시에 무섭다 임마. 난 알탭 준비 이렇게 하고 있다. 아무튼 도매가 뭐예요? 내가 100원에 산 거 300원에 팔고 300원에 산 거 1000원에 파는 게 그게 도소매야. 알겠어요? 다 그겁니다. 절대 링롤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링롤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가 뭐야. 쇼츠 볼 때 이렇게 올리는 거 있잖아. 쇼츠 이렇게 본다고 애들이 요즘에. 약간 쇼츠 같지 않아요? 짤방 쇼츠? 그죠? 아 이거 야 이거
이거 된다. 이거 된다. 저기 있는 여자가 우리 와이프예요. 아하. 자동 쇼츠. 아, 아주 MZ의 네이버 카페는 절대 못하는 디스코드만 가능한 우월한 디스코드만 가능한 그러다 보면 대화 주제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좀 뇌가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저 짤방을 안 보고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방금 뉴런 리액션. 이번에 장송의 프리랜 참 재밌게 보고 있고요. 이번에 째깍째깍이라는 만화도 봤는데 재밌더라고. 아이 새끼야, 애니메이션 좀 얘기했다고 바로 이런 짤을. 저는 가보겠습니다. Sleep well.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와 이제 그 끝낼 때 저렇게 짤도 올려주네. 너무 좋다. 여러분들 들어가세요.